새로운 뽑기 한번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여기 세팅이 원래 옆에 요 인형이랑 같은 세팅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세팅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깨 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세팅이거든요. 네, 보시면 집게가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요 조그만 이제 꿀망에 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 열쇠가 3개 있고 다른 상품들은 뭐 피규어 있고요. 요 소리 나는 요 다 깍 하는 거 있고요. 뭐 야는 잡파들이 있는데 열쇠 앞에 3개나 있으니까 한번 잘 껴서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성공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잘 껴야 되는데. 맞아, 이거 진짜 잘 껴야 돼. 껴야지. 혹시 우리가 초심자의 행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연결된 케이블 차이랑 같이 잡았을 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결과가. 맞아. 그치. 그냥 놔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박. 눌러버려. 와, 벌써 열쇠를 지금 하나. 뽑았어, 열쇠. 뽑았어요. 잠깐만, 뭘 들어야 돼? 그거. 다른 상품으로 더 나왔어. 뭐야? 공짜. 공짜로 다른 상품까지. 열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그니까 저 케이블 타이까지 같이 걸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나와버렸죠? 또 걸렸다. 아, 아깝다, 지금 꼈는데. 얘도 잘하면 되겠다, 그치? 시작부터 느낌이 너무 좋은데? 열쇠 3개 통틀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니까 뭔가 놓는 위치가 지게가 확 걸리진 않는 것 같아. 이거 어차피 끼는 거라서. 와, 방금 잘했는데. 나올 것 같아. 좀 좋은데요, 느낌? 오늘? 초심자의 행운인가? 아니면 사장님이 세팅을 이제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쉽게. 와! 운전! 원래 예전에는 요 높이가 없었을 때는 탑을 만들어서 옆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뽑았었거든요? 됐다! 우와! 야! 아니, 이거 꿀만 넘어갔는데. 너무해. 앞에 꼭. 너무 아까운데요? 진짜. 아, 진짜 잘 꼈는데, 아깝네. 오빠, 이거 열쇠 3개 다 뽑을 수 있겠다, 잘하면. 잘하면 되겠는데. 끝났네요. 근데 10,000원에 하나 뽑고 아까 다른 상품으로 더 나왔거든. 좋아. 피규어 뒤에 있는 피규어까지도 잘하면 되겠는데 충분히. 이거 잘 맞게. 타이까지 잡아야 돼. 알아. 이제 약간 이쪽에서 딱 하면. 그치. 아하, 까비. 아깝다. 하나 제대로 끼우면 나오고 타이까지 좀 꽉 잡아도 나오고. 괜찮단 말이죠, 세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좀 나올랑 말랑 하는 맛이 있어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약간 놓쳤다가 다시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 원래 약간 코코짱이 그런 경우에 기계가 좀 있다 보니까 요. 네, 뭐 사실 뭐 공략이랄 뭐 이렇게 타이어 박스 없는 공략 그게 제일 공략이에요. 베스트이긴 하죠. 그래, 아니 요새 새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지. 어깨 더 껴. 더 누워. 뭔가 멀리서 갖고 가는 게 더 잘 갖고 가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나쁘진 않네. 오늘 하루 종일 막 이럴 것 같긴 그러니까. 하다. 내가 입질이 너무 좋아. 원래 약간 그런 뽑기입니다, 이게 원래. 맞아, 나올랑말랑하는 뽑기.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지갑을 털어가는 아주 사악한 뽑기지요. 아, 아깝다. 이러다 이제 제대로 끼면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치, 지금은 그치. 좀 약간 덜 끼워진 거죠? 투치를 해야 되나? 아니. 아까도 콘서트 안 하고 그냥 뽑았는데요, 뭘. 기억 없네. 기합만 좋았다. 운전! 여기서 운전은 안 될 것 같아. 아니, 잘 끼워지면 이제 저기서 딱 운전하는 거지. 그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자, 운전! 아니, 지금 운전하기도 딱 타도 좋아요, 이게. 완벽해. 더 누우면서 어깨까지 싹. 그렇지! 너무 잘 잡았는데? 그렇지! 아, 아까 또 이러네 얘. 근데 투더치하면 지게가 벌려서. 벌려. 안돼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냥 한 번에 아까처럼 쭉 끌고 가야 하는 걸 바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열쇠 지금 한 두 번 뽑았다. 이미 난 두 개를 뽑은 열쇠 두 개. 아, 탑을 더 만들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탑을 더 만들어? 하나 가져가요, 2구짜리. 어느 거지? 이건가? 이거. 탑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이상한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또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만 요 앞에 딱 요 앞에 딱 사이에. 아니 이건 또 그래 가져가다 흘리겠지 뭐. 자 너는 잠깐 저기 뭐 꼈다 타이가 얘. 그렇네. 꼈어. 화장실 뒤에 운전 가능한가요? 비켜. 어 됐다 빠졌다. 전 키친까지 갖다 놨네. 어 뭐야? 저 안에서 털어야 되는데. 아니. 자 이거 빼면 이제 탑이 딱 되는 거죠 이게. 오 좋아요. 됐다. 탑은 더 좋아졌습니다. 저 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아까는 조금 이제 뒤에 못 받쳐뒀는데. 자 쫙 끼면서 어깨까지. 이스. 우와 이거지. 돼? 해 그 눌러. 어 눌러야지. 터치. 탑도 조금 있으면 좋네요. 아 그러네. 탑이 있으면 확실히 좋네. 이거 열쇠 꺼내 오빠. 이거 어떻게 꺼내 이거? 그럼 타이 잡아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아 저거 뽑고 싶은데 저거까지. 얘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꺼낼까잉? 어이구 어이구 뭐 저거 넘어가 있어. 꺼내고 싶긴 한데 나도 살짝 꺼낸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더 해보자. 차가다 저 걸렸을 때 이거를 밖으로 꺼내야 되나? 아니면 바로 그냥 투두질 해봐. 한번 해봐. 오! 꺼냈다. 그거 섞여서 그래 넘겨버려. 아니, 여기 이렇게 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타이. 아 그래. 오! 요리조리 느낌으로? 오 뭐야 직경 이상해. 아 그냥 껴야 되나 여기서? 애매해. 오! 어? 실망했나봐. 아니 나 뭘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니까 실망입니다. 어 혹시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꼬인 게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기회 아직 8번이나 남았는데. 네 아직 기회 남았어요. 멈췄네. 좋아. 어 아니 맞네. 줄이 저기서 안 올라가나? 아예 안 움직이냐. 기다려 봅시다. 흔들흔들 지켜야 된다. 어 안 내려가네. 아 안 내려간다. 이런? 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혹시? 응? 아주 그냥? 걔가 너무 이상해져 버렸네요. 아, 좋았는데 말이죠, 지금 기회가. 그니까요. 아, 잠시만요. 아직 기회 7번 남았으니까 얘로 그냥 휘저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면 옆에 있는 피규어라도 잡아야지 뭐. 한번 해볼게.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저거.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려고 지금. 피규어 잘하면 잘 잡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그니까. 빨리 그래서 빨리. 앞으로 딱 이렇게 운전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오는 거지. 그렇지. 자 얘거든요. 그치. 돌. 우리가 무섭구나. 어떻게 되는 거 처음 봐 오빠. 나도 지금 뽕끼하면서 아니 더 늘어났네. 아니 이거 완전 기다려봐 앞으로 운전하면 이제 나올 것이야. 아 오케이. 딱 봐. 어? 자 고장나도 뽑는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과장님이 고장나게 했네. 아 이걸 우리를 못 뽑게 막네. 가자. 어, 어 열쇠 나왔네. 열쇠 앞으로 나왔다. 어 지금 딱 좋은데. 취직기. 아 직계가 이상 공식 보다가. 와. 그치. 오 그만. 태연. 아니 이게 좀 괜찮은데? 가보자. 타이까지 꼈어. 가자. 멀쩡해져. 들어올려. 그냥 너만 넘기면 돼. 집게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 얘만 넘기면 된다고. 끌고 가면서 이제. 과연 결. 잘 그랬으면 이게. 자 여기서 운전. 운전. 여기서 운전. 오른쪽으로 운전. 오른쪽으로 이렇게. 좋다. 기회 5번 나왔는데 이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네, 집게가 사망해서. 거의 사망해가지고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살릴 방법이. 요리조리 한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냐? 자, 일로 와라. 아. 어호호. 아니 그렇게 해서 피규어를 잘해서 미인이 만들어주나? 잠깐만. 아, 일로 와. 올라. 아이고. 불도 전에 다 밀어버리. 이거 뒤집게. 야. 나보기에는 어쩔 수 없다. 그쵸? 네. 아유, 자, 그래도. 저 열쇠 두 개를 뽑았네요. 자, 요거랑 아, 맞네. 이게 뭐야? 스포츠 선글라스. 그러니까 그게 서비스로 나왔어. 그러니까 아, 열쇠 두 개 깔끔하게 잘 뽑았는데 자, 뭔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네, 확인해 봅시다. 2-5번 열쇠 하나. 2-5번.
자, 얘는 2-4번. 4번을 5번 뽑았습니다. 2-4번 5번. 우와! 아, 뭐야, 피규어네? 피규어네, 상품이. 뭐 신상이야? 뭘 그런가 봐. 신상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보는 피규어거든요. 오, 그래도 박스가 상태가 엄청 좋네. 완전 깨끗한 새 거라서 뭐 나쁘진 않네요. 스크래치도 없고. 이거 고양이 뭐야? 회색 고양이? 흰색 고양이 또 처음 보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나 지금 상품이 하나가 더 그러면 2-6번인데 아, 요게 저게 총이었네요. 아, 이거 딱 뽑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장님이 저희 못 뽑게. 아, 이거를 원격 저점으로 막나. 아, 진짜 없죠. 아깝다. 그래도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상품도 좋은 거 걸려있으면 저희가 털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할만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자, 재밌게 영상, 아, 열쇠 두 개 뽑았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